저는 시대 교체를 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첫 번째, 분열의 시대에서 통합의 시대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국가안보최고회의 구성을 통해서 5천만의 안보 외교 통일 전략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합의와 논의와 합의 기구를 통해서 안보 외교 통일에 있어서 국가의 분열을 막겠습니다. 두 번째, 반칙 편법의 시대에서 공정, 정의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법, 검찰 개혁을 확고하게 실현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과로의 시대에서 심폐가 있는 시대로 나아갑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전국민 안식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합니다. 저는 10년 단위를 기초로 해서 전 국민이 안식년제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재충전하고 노동과 자기의 교육 훈련 기회를 갖자고 제안합니다. 큰 네 번째 주제로 저는 중앙집중시대에서 자치분권 시대로 가자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저는 자치분권 시대의 첫걸음 카이스트 육군사관학교급의 국가가 확실히 책임을 지는 지방국공립대학을 우선 9개의 지방 거점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저는 즉시 국가가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을 정책을 시행하겠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은 이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국가혁신 100대 과제에서부터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에서부터 역대 정부가 국가개혁과제로 이끌었었던 모든 국가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과제들, 그거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몇 개인가를 후보가 뭔가를 더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비전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당의 집권과 민주정부 10년과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국민과 합의했던 국가개혁과제가 저의 공약이고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대교체의 기본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몇 개의 정책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똑바로 되어야 이 모든 정책이 저 들판에 꽃처럼 피어나지 않겠습니까?